안녕하세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과 그 주변을 직접 발로 뛰면서 소식을 전해드리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송도 국제도시 디에트로 시그니처 뷰 주상복합 소개 영상입니다. 주상복합은 총 4개 동에 578세대고요. 최고층은 48층까지 올라가고 그리고 평형은 33평형, 34평형, 43평형, 66평형이 있습니다. 2023년도 6월 매도 호가는 7억 8천에서 10억에 올라와 있고요. 스텔은 총 3개동에 628세대 52평형으로 되어 있고요. 2023년도 6월 매도 호가는 3억 9천에서 5억 3천까지 올라와 있고 여기 입주는 원래는 2023년도 7월이었었는데 9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 시공은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도에서 송도 국제도시 디에트로 시그니처 주상복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지가 이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이 송도 국제도시 디에트로 시그니처 뷰가 되겠고요. 여기에는 주상복합이 4개동이 있고 오피스텔이 3개동이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가까운 역 같은 경우는 송도 달빛축제공원역하고 그 다음에 국제업무지구역이 있는데 이쪽 방면은 여기가 가까울 것 같고요. 또 이쪽 방면은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이 지금 가까울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역에서 그럼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측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제업무지구역에서 제일 가까운 쪽은 358m로 5분이고요. 제일 먼 곳까지 가면 654m 도보 9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에서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쪽이 더 가깝군요. 172m 도보 2분이고요. 2분이고요. 그 다음에 좀 먼 곳까지 갔을 때 여기는 2분이 나왔고요. 먼 곳까지 대각선으로 가면 475m 도보 7분이 나와서 지금 거리로 볼 때는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이 좀 더 가깝게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그럼 주변에 어떤 시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은 지금 사업지가 이곳이죠. 사업지가 이곳이고 지금 지하철역은 국제업무지구역과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그 워터프런트 메인 호수 여기 조망이 이제 가장 좋은 그런 장소가 되겠죠. 여기가 지금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워터프런트 여기에 이제 그 시설 지금 개선 공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쪽으로도 워터프런트에 연결되는 수로를 지금 또 공사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를 미음자로 연결하는 그런 워터프런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이제 이 물길을 타고 뭐 유람선이라든가 또 카누라든가 뭐 이런 것도 이용을 할 수 있고요. 또 이 주변에 이제 시설물들이 또 많이 들어와 가지고 여기 인공 백사장 뭐 이런 것도 들어오고요. 그래서 많은 그 관광객들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호수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지가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송도 달빛축제공원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세계 문화 축제라든가 또 무슨 축제 같은 게 이쪽에서 많이 열리죠. 그래서 이쪽에서 뭐 락 페스티벌 이런 축제도 열리고요. 간간이 이제 그 다양한 축제들이 열려서 또 젊음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장소, 장소로 지금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쪽에는 이제 여기는 센트럴 파크입니다. 센트럴 파크 공원이고 그래서 산책하기가 상당히 좋고요. 최근에 국립 세계 문자 박물관도 또 개관을 했죠. 그래서 국립 세계 문자 박물관 또 품고 있는 송도 센트럴 파크가
여기가 산책하기도 좋고 또 이쪽에 그 뷰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진 촬영도 많이 하고 관광객들도 저녁에 이제 많이 와서 또 이쪽에는 그 물놀이를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그런 기구들이 있어서 이쪽에서 물놀이도 많이 하고요. 또 이쪽에는 수상 택시라고 해서 이쪽에서 이제 수상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지금 왔다 갈수 있는 그런 수상 택시도 있죠. 그런 다양한 놀이 시설들이 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예, 이번에는 직접 현장을 걸으면서 송도 국제도시 디에트르 시그니처 뷰,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건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원래 이제 아파트 명이 송도 국제도시 DMCT 시그니처 뷰, 뭐 이렇게도 불리고 그랬었는데, 이 명칭이 지금 변경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방건설에서 디에트로라는 그런 고유 명칭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파트명도 그렇게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입주도 2023년도 7월로 그렇게 예보가 돼 있었는데 지금 9월로 변경됐다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명도 변경이 됐고 입주도 2개월 정도 그렇게 연기가 된 그런 송도 국제도시 디에트로 시그니처 뷰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보고 계십니다. 여기는 총 주상복합은 4개동에 578세대, 최고층은 48층까지 가고요. 평형은 33, 34, 43, 66평이 있고요. 여기 그래서 매도 호가가 2023년도 6월 매도 호가가 지금 국민평형이죠. 전용 84제곱미터가 7억 8천에서 10억까지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은 총 3개동에 628세대가 있고요. 여기 평형은 이제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조금 다른데 52평형으로 지금 돼 있고요. 52평형이지만 여기 전용이 이제 84로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6월 매도 호가가 3억 9천에서 5억 3천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물은 거의 이제 건물은 다 올라갔고 마무리 지금 조경 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실내에서 마무리 그런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지금 외벽에 페인트도 지금 칠하고 있고, 또 일부는 칠한 곳도 있고요. 칠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고층이 48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전망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쪽에서 보면 이제 워터프론트를 품고 있는 그런 아파트다 보니까 바로 옆에 이제 공원이 있고 그 공원 옆쪽에 이제 워터프론트 메인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워터프론트가 여기에 그 아주 핵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워터프론트에 지금 개선 그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만 지금 담아놓은 상태인데 거기를 이제 인공 백사장도 만들고 벽천 호수도 만들고 무슨 뭐 편의시설, 실내 휴게시설 뭐 이런 것까지 겸해서 지금 이제 워터프런트를 개선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완공되고 나면 여기에도 입주민뿐이 아니고 외부에서도 이제 많이 이쪽으로 좀 이렇게 놀러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가 될것 같고요. 주상복합이 굉장히 멋있게 지금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제가 걸은 게 2023년도 6월 달인데 6월 초에 걸었으니까 여기가 지금 갈 때마다 많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파란 하늘과 함께 잘 어울리는 송도 국제도시 디에트로 시그니처 뷰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의 풍경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송도 국제업무지구역과 송도 달빛축제공원역 중간에 있는 송도 국제도시 디에트로 시그니처 뷰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촬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